자, 이번 시간은 민간 임대주택관리 특별법. 뭐, 문제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주로 이제 앞에 뭐 총칙에 있어서 이제 용어 정의라든지, 그리고 뒷부분, 임대주택의 이제 관리, 뭐 그런 부분에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1번부터는,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뭐 민간 임대주택의 이제 용어 정의고, 민간 임대주택은 일단 임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등록한 그와 같은 이제 주택이 뭐 민간 임대주택이고, 구별은 뭐 민간 건설 임대주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 두 가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하고 3번은 뭐 민간 건설 임대주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은 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임대를 할 때는 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 부분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4번하고 5번은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고, 그 4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관련해서 일단 법 규정상으로 보면 임대 기간 10년 이상이 이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그래서 임대 기간 10년 이상이고, 취득해서, 법에 따라 임대료하고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임차인 자격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을 받는, 뭐, 그와 같은 이제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내용에 개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칭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임대기간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해서 취득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민간 임대주택 범위에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자, 여기 이제 10년 이상 뭐 임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여기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고, 뭐 1번, 좀 전에서 앞에서 봤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부분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은 이제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적용이고, 지금 여기 민간 임대주택에는 뭐 임대사업자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와 관련해서는 규모 1호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과 관련해서 1호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임대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법에 정하고 있는 역세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로부터 2km 이내 거리에 있는 위치한 지역을 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세권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역세권 범위는 해당되는 이제 산업단지로부터 그게 2km 이내가 아니고 1km 이내, 여기 이제 지역이 역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주거지원 대상자입니다. 그 주거지원 대상자 여러분들 뭐 주관식 대비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주거지원 대상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이 나와있고,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를 업으로 하는 게 주택임대관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임대업과 관련해서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 또는 소유를 하는 주택인 경우 이때는 반드시 공동 명의로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뭐 3번하고 4번은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할 때 9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두 가지 이제 구분해서 등록하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행정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과 관련해서 신고가 있게 되면 신고일로부터 7일 7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 이 부분 이제 틀렸죠. 자, 그리고 이제 신고와 관련해서 뭐 7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나 또는 뭐 처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통지가 없으면 해당될 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로 해서 신고 자체가 수리한 것으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정된 내용이니까 5번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뭐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 기억은 좀 전에 봤던 거. 임대사업자 신고, 등록과 관련해서 신청, 시장구수구청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어는 신고사항과 관련해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과 관련해서 다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경미한 사항 변경과 관련해서 임대주택 면적 증축입니다. 그래서 증축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임대주택 면적을 10% 이하 10% 이하로 해서 증축하면 경미한 사항의 이제 변경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과 관련해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언 그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디귿은 등록할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뭐 매입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얼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등록사항이고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을 취득했다 뭐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그 리얼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엄은 좀 전에 봤던 이 내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때는 반드시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5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하고 좀 비슷하고 그래서 모집 신고하고 그 다음 공개 모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집과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또한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경우 즉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모집 신고 그리고 공개 모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와 관련해서 임대주택 규모가 30호 이상 30호 이상의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는 그와 같은 이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모집과 관련해서 시장구수청장에 신고하고 또한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서 각각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 2번
모집 신고 없이 또 공개 모집 아닌 뭐 선착순위에서 각각 할 수 있는 것. 이건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이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뭐 이와 같은 이제 결혼에 의해서 충원 또는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신고 없이 그리고 공개 모집이 아니고 뭐 선착순 방법에 의해서 각각 모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여기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해당되는 모집 신고와 관련해서 수리, 즉, 시장 군수구청장의 모집 신고와 관련해서 수리하기 위한, 뭐, 그와 같은 이제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단 민간 임대주택 건설할 대지와 관련해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모집과 관련해서 신고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조합과 관련해서 가입 신청, 모집 신고에서 이제 가입 신청했던 자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청약 철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모집 주체는 철회자에 대해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6번 주택 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임대관리업은 일단 위탁관리업하고 자기 관리형, 뭐, 두 가지,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 있는 건,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지만, 뭐,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뭐,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번에 나 있는 설명은 위탁 관리형이 아니고, 자기 관리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과 관련해서 등록은 규모가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형은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자, 근데 지방공사라든지 공공주택사업자가 할 때는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근로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 등록할 때 기존 자본금과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 자, 이게 이제 자본금 기준입니다. 그다음 이제 4번은 자기 관리형과 관련해서는 보증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즉 주택 소유자하고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증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뭐 주택 임대 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6번에서 이제 1번.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7번도 주택 임대 관리업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1번은 좀 이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주택 임대 관리업과 관련해서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등록 사항에 대한 변경,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자체 말소.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절차가 시장 군수청장한테 신고사항입니다. 그 신고사항이라는 것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등록 말소에 따른 제한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말소가 되게 되면 경과 규정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행정처분, 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게 되면 등록 말소를 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해서는 뭐 일정한 사항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자,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가 매 분기입니다. 자, 그래서 분기마다, 뭐, 분기가 끝나게 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 임대 관리업 현황. 그래서 뭐 자본금하고 전문 인력하고 관리 호수. 자, 이와 같은 정보를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7번에 있어서는 답은 3번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문제 8번, 주택 임대 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에서 1번, 자기 관리용으로 주택 임대 관리업 등록이 되게 되면, 이때는 자,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과 관련해서 각각 등록이 된 걸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반대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금 증가와 관련해서는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사항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반기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기가 아니고 분기마다입니다. 분기마다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시장군수청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보증상품 가입이죠. 보증상품 가입은 자기 관리형입니다. 그래서 4번, 뭐 위탁 관리형 나왔는데 그건 틀렸고. 자, 그래서 뭐 정답은 뭐 5번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시설물을 유지 보수 계량, 뭐 이와 관련된 업무도 각각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9번, 주택 임대 관리업에 관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위탁 관리형은 규모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이고, 자기 관리형은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그건 이제 틀렸고, 2번 좀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 폐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폐업과 관련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와 관련해서는 30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변경과 관련된 신고죠. 그 변경과 관련된 신고는 15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는 주택 임대 관리업 업무 범위입니다. 자, 거기서 뭐 4번 보시면, 임대주택에 중개 나와 있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중개는 임대 관리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그럼 이제 틀렸죠.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그분이 주택 임대 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부터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건축법 내용을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국가 등의 이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이나 또는 공급 등을 하고자 할 때, 그럼 이때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이때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때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법에서는 공급하는 비율을 뭐 조성된 토지 중에서 1% 이상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1% 이상, 이건 법. 민간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 1% 이상.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토지하고 종전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해당되는 주택을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서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4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공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4년 이하면 이것도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뭐 2년 이하 나이인데 2년 이하가 아니고 4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기능인데, 자, 이제 주택법에 따른 사업 주체가 주택 공급할 때입니다. 이때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도, 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1번 문제는, 토지하고 종전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우선적으로 공급할 때 방식. 첫 번째, 이제 미리 가격을 정하고 나서 공급받을 자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 2번은 이때 공급을 할 때 자격을 제한해서 경쟁에 붙여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도 공급 방식입니다. 신속한 토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할 때는 추천 방법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등이 이제 조성한 토지와 관련해서, 자, 지금 이제 임대주택 건설할 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3% 이상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 기준은 이거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1% 이상이고 대통령령에서는 3%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5번 토지하고 종전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관련된 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2년 이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법에서는 4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령에서는 2년 이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좀 전에 봤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두 가지 이제 다르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뭐 건설 원래 이제 2년 이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이내 건설하지 아니하면 해당되는 이제 공급된 토지 등을 환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이내 해당되는 공사 착공하지 아니하면 환매나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걸 특약 조건을 붙여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환매 특약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 공급한 자가 공사 착공하게 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2년 이내 지금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인데 공급한 사람은 1년 6개월 이내 해당되는 공사를 착공 즉 착수하지 않았다. 이때는 대상자에게 공사 착공과 관련해서 자, 서면에 의해서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에 나 있는 2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이 아니고 1년 6개월 이내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착공과 관련해서 서면에 의해서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3번에 이제 5번 그분 이제 틀렸으니까 그분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는 뭐 촉진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하기 위해서 뭐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1번하고 2번은 촉진지구 지정 누가 하느냐
원칙은 시도지사가 각각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 장관도 각각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촉진지구 면적과 관련해서 나인데, 면적과 관련해서, 촉진지구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촉진지구 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우, 이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해당되는 이제,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신청입니다. 그래서 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신청. 자, 이거 이제 촉진지구 지정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그 2년 이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이때는 촉진지구 지정 자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5번 문제도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은 일단 면적 기준, 역세권을 기준해서 지정할 때는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다. 그럼 이때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시지역하고 경계면이 접한 지역인 경우, 이때는 2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도시지역하고 경계면이 뭐 도로나 하천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다.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나머지 뭐 관련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각각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공급 촉진지구 지정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 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14번 문제하고 15번 문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6번, 임대주택의 이제 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월 임대로 이제 임차, 연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와 관련해서, 연체와 관련해서는 기간은 3개월 이상이고, 그 다음 이제 연체가, 연속하여 연체가 된 경우, 자, 이때가 뭐, 해당된 계약,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과 관련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되죠. 3개월 이상 연체인데, 3개월 이상 연체, 연속해서 연체가 됐을 때, 각각,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일반적인 사유니까, 그건 한 번씩 보시고, 3번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신고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관할 시장구수청장에게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신고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이 다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소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 신고가 있게 되면 즉시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고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가 있게 되면 10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구수청장은 임대조건과 관련해서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8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에서 2번, 여기 이제 신고기간, 계약체율로부터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는, 신고할 때 신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신고사항이고, 5번에 나 있는,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나인데, 자, 지금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설명해야 되는 설명사항에 해당되고, 임대조건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사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5번 분양전환 시기하고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 나이인데, 자, 그거는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분양전환 공급 임대주택일 때만 기재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에서 5번 그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0번 문제, 임대사업자 설명에 관한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임차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줘야 할 사항, 뭐 첫 번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증 기간 중 뭐 임대차 계약이 해지 해제 또는 임대보증금 증감이 있을 때 보증과 관련해서 보증 수료 환급 그리고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뭐 임대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그래서 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해서 근저당 설정 여부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임차인으로부터 뭐 설명과 관련해서 설명 들었다는 사항, 자, 이걸 확인하는 내용을 각각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뭐 서명 또는 달인에 의해서 각각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뭐 이와 같은 설명 의무 뭐 위반하게 되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액, 1번 임대사업자 중에서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과 관련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가 보증과 관련해서 보증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용금 사업 받은 날로부터 임대문기간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 가입 대상은 보증금액 전액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보증 가입 기간은 임대차 기간하고 같은 기간으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보증 수수료와 관련해서 분담, 임대사업자가 보증수료의 75% 그리고 임차인이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 부담 비율, 자,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임대료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구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문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임대차 뭐 계약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은 뭐 임대업무 기간 중에 임대주택 양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양도는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양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업무 기간 중에 자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서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때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절차 시장구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입니다. 최초 임대료는 공공 임대주택하고 다르게 임대사업자가 직접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임대료 증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증액과 관련해서는 5%, 즉,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증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 10% 범위에서 증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10%가 아니고 5% 이내 범위에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 부분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뭐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뭐 23번 문제고, 23번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해외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세대수가, 자, 300세대 이상이면, 자체 관리하거나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체 관리할 때는 시장구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관리를 할 때는 뭐 기술력하고 장비 등을 갖춰서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공동 관리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뭐 민간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때는 시장 군수로부터 각각 뭐 해당되는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이때는 공동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민간 임대주택의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인데, 임대사업자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1번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사업 주체로부터 주택 전체를 매입해서 임대한다. 매입해서 임대했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 주체로부터 전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한다. 그럼 이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규정,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체 관리를 하고자 할 때, 자체 관리는 시장구수청장 인가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비율입니다. 그래서 적립 비율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에 1만 분의 4. 자, 이분을 적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립 시기는 마찬가지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자,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특별수선 충당금은 적립 명의, 민간 임대주택은 적립 명의가 임대사업자하고 관할 시장구수구청장 공동 명의로 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 부분 임대사업자 명의로 따로
예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 명의가 아니고 공동명의, 민간임대권 시장구조청정하고 공동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관할 시장구조청정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도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이고 1번 150세대 이상일 때 위탁 관리하거나 자체 관리한다 기대 있는데 150세대가 아니고 300세대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공동 관리를 하고자 한다. 이때는 뭐 시장 군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공동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임대주택에서 임차인 임차인 대표의 구성할 때 대표 선정과 관련해서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거주 요건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 계속 거주 요건 1년 이상이 아니고 6개월. 그다음에 4번은 4번하고 5번은 임차인 대표의 구성하고 소집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소집 예정에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대표의 임원, 회장 1명, 부회장도 1명, 그리고 감사 1명, 각각 이제 1명씩 해가지고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문제는 뭐 임차인 대표의 구성과 구성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임차인 대표의 구성할 수 있는 규모. 자, 20호 이상입니다.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걸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반수가 이제 입주하게 되면 가반수 입주일로부터 날짜 30일 이내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걸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커선 대표자 선정과 관련해서 거주요건 6개월 이상. 자,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부분 이분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도 임차인 대표의 구성에 관한 문제고 1번, 2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의 구성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관할 시장구수청장이 구성과 관련해서 또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차인 대표인은 임대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대했는데 자, 임대주택에서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사항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나인데 28번 문제 임차인 대표에 관한 내용이고 1번, 2번 앞에서 1번, 2번, 3번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임차인 대표회의는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이런 사항은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의록과 관련해서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한 건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작성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29번은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이고 협의 관련된 사항은 자주 출제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협의사항이고 그 다음 4번 특별수선충당금 나인데 특별수선충당금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협의사항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0번 문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간의 협의사항,
좀 전에 봤던 협의 사항에 대한 분쟁, 자, 이게 조정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은 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는 자격, 주택 관리사로서 관리 업무 3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이 위촉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위원회 임기의 기능인데, 자, 이거는 해당되는 이제 분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뭐 임기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안 제시를 하고 조정안 수락을 하게 되면 조정안 대로 합의가 이제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시, 군, 구별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단위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단위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뭐,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이고, 1번,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즉, 관할 시장구수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위원회 구성, 최대 10인 이내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관리비와 관련된 내용, 이 부분도 각각 분쟁 조정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간에 공공주택 분양 전환 승인하고,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주택 관련해서, 자, 분양 전환과 관련된,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분쟁은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만 승인 자체는 이거는 제외 사항입니다. 승인권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2번 문제, 뭐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24일대 신청 문제입니다. 1번,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2번,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분쟁, 자, 이건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임대사업자는 분양 전환 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 전환 가격과 관련해서 분쟁은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각각 분양 전환 가격에 관한 분쟁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자체는 뭐 분양 전환 가격에 관한 분쟁, 자, 이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그러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에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위원장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시장구수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조정안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조정 자체가 이제 성립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조정 조서하고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객관식 문제는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뭐, 주관식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2번 문제, 용어 정의 부분, 복합 지원 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5번 문제, 주택 임대 관리업의 유형, 자기 관리형하고 위탁 관리형, 자, 이 부분 주관식으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구분하는 거 유형,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민간 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뭐 토지 수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공공지역 민간 임대주택의 뭐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수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그 다음 이제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나머지 토지와 관련해서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은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관한 문제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